네, 어서 오세요. 네, 어서 오십시오. 와, 헌칠않기에 너무나도 멋지게 입장해 주셨습니다. 정면 한번 봐주시겠습니다. 좋습니다. 정면 한번 보시겠습니다. 정면 한번 보시고요. 네, 오른쪽 한번 보시겠습니다. 네. 수상초가 한 말씀 여쭐게요. 우선 저를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. 제가 연기를 시작하고 받는 첫 상인데 이제 앞으로 제가 더 앞으로 열심히 나아갈 수 있게 좀 큰 힘이 되어주는 상일 것 같습니다. 네, 더 겸손한 자세로 발전해 나가는 배우가 되겠습니다. 네. 특히나 실제 농구 선수 출신으로서 홍승규 역을 맡으셨을 때 굉장히 좀 남다른 느낌이셨을 것 같아요. 일단 배역을 맡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어떠셨는지 궁금한데요. 우선 제가 전에 농구 선수를 꿈꿨었고 이제 연기자의 길을 걷고 있는데 그 둘을 동시에 만나게 되니까 감회가 좀 많이 새로웠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평생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. 가장 도전해보고 싶은 캐릭터는 굉장히 나쁜 악역 역할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데요. 아, 이런 순둥순둥한 미소로 악역이라뇨. 네. 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극한으로 표현해보고 싶어요. 네. 아, 그렇군요. 네. 난 나쁜 남자야. 하지만 널 사랑하지. 너에게 이 사랑을 보여줄게. 카리스마 넘치게. 정면 보시고요. 네. 오른쪽도 한번 보시겠습니다. 난 나쁜 남자야. 하지만 내 마음에 이 뜨거운 사랑이 보이니 왼쪽도 한번 보시겠습니다. 네, 왼쪽도 한번 보시겠습니다. 네. 2024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화이팅! 화이팅! 네, 감사합니다. 네, 시상식장에서 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